야, 이거 내한테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을 텐데. 내한테 이런. 참, 살다 이런 거 대부분이. 아쉽습니까? 네, 아쉽습니다. 네, 됩니다. 오선진, 김현준, 황동재? 와, 진짜 이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. 자, 입장합니다. 인사 안 하나? 촬영 끝나고 집합해라, 황동재. 손을 씻겨들고 누군지 맞추셔야 돼요. 손. 야, 최소 190이다. 이쪽 손도 좀 줄래요? 한 손만 아니지. 그럼 오른손. 근데 손이 투순에 굳은 살이 없으니까. 오케이. 무조건 황동재래, 이거. 어제 고생했다, 많이 털린다고. 어? 웃어? 어? 예, 됐습니다. 앞에 있어요? 네, 앞에 있는데 저희가 힌트를 드릴 거고. 예. 이걸 다 듣고 난 다음에. 황동재 미쳤네, 못 만지네.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19번이었습니다. 19번이요? 3년 내내 19번이었다고? 그럼 야구 못했다는 건데. 킬리만자로의 표범. 아니요. 19번에. 야, 규민이 형이 약간 느낌 나는데? 규민이 형이 고등학교 때는 잘 못했거든요? 예, 네, 그렇죠. 에이스는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손 보니까 야수는 아니니까. 제가 프로 들어와서 처음 달았던 등번호가 17번이에요. 프로 데뷔 17번이면 좀 약간 촉망 받는 유망주인데. 힌트를 시작해서 주셔도 됩니다. 저희가 1번에 드릴게요. 정현이가 아니에요? 백정현? 19번에. 17번. 아닌데, 17번. 프로 데뷔 17번. A라는 선수가 예. 2차 3라운드로 뽑혔었어요. 앞에 계신 분이요? 예. 갑자기 존댓말을 하시는 거 물어보시네요. 프로 데뷔 17번. 받으시면서 누구누구야 하실 거예요. 선수 아닌데, 손이. 규민이 형! 규민이 형! 맞죠? 맞죠? 야, 나 하와이 캠프 뭐라고? 하와이 캠프 할 때 그 생각해서 하와이 뭐라고 했어 아까? 에? 뭐? 에? 집 끝나고 집합하라고? 아, 나 진짜 아니 마지막에 2차 3번이라고 그 다음 하와이 캠프라길래 나 형인 줄 알았어요. 그 중간부터 약간 그 존댓말 섞더라고. 네, 왔어 그래서 19번이라길래 정현이 형인가? 근데 정현이 형 제가 고등학교 해본 적 있거든요. 2차 3번에 아니 하와이 캠프 우리 가지 않았냐 같이? 저 이 다음에 왔어요, 사이판. 그래서 내가 하와이 캠프 할 때 아 규민이 형이다. 아니 손이 일단 투수했어요 손이. 그치. 예. 황동진 줄 알았는데 손이 계속 만지다 보니까 좀 작더라고요. 남자가 손을 씻겨준다는 게 이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또 오랜만에 태군이랑 이 기회를 삼아서 같이 이제 손을 잡았다는 게 또 뭐 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예. 2007년도에 처음 만나가지고. 지금 15년 됐는데 손이 여전하네요. 예, 굳은 살 안 없이. 근데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소감 얘기할 때 감사합니다. 형이 말했어요. 아, 내가? 그치. 미션도 클리어. 미션도 성공한 거. 선물 주세요. 안녕하세요. 벌써 맞춰도 돼요? 뭔가 지찬이 올 것 같아요. 제가 계속 락커에서 안 보이기도 했고 뭔가 저랑 나이 비슷한 사람일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투수 쪽에서 충현이 형이나 윤수 형? 같이 먹고 싶은 음식 얘기하면 돼요. 뭐 같이 먹고 싶어 이런 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둘이 동기 아니야? 혹시 모르니까 다른 선배님일 수도 있으니까 이쪽에? 여우 선수한테 손이 중요하잖아요. 손 만났죠? 네, 만났죠. 타자면 나 던질 때 잘 쳐주고 투수면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.
근데 투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손에 약간 굳은 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타자 배트 돌릴 때 있는 굳은 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. 지금까지 봤을 때 누굴 것 같아요? 재성이 형 같은데요? 타자인 것 같아서. 근데 지찬이라고 하기엔 손이 좀 커가지고 뭔가 재성이 형 같아요. 저요? 2번. 재성이 형 맞는 것 같은데요? 포수가 2번 많이 달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. 근데 너무 김대성 선수인 걸 확신하면서 얘기하는데요? 맞는 것 같은데요? 관련 있는 사람 오지 않았을까요? 공? 포수니까? 뭔가 비슷한 것 같아요. 이미지가 약간 좀 듬직하고 곰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다른 후보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. 재성이 형이요? 되게 시합 때마다 잘 챙겨주고 재성이 형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. 고기, 소고기. 제가 소고기 사드리겠습니다. 아니면 좀 촉발. 발라주는 거죠? 밑에 밑에. 정답. 재성이 형 같이 잘 합시다. 하나, 둘, 셋. 아니 너무 일찍 맞췄어요. 너무 쉽잖아요. 손이 재성이 형 같았어요. 어느 순간에 알았어요? 손을 할 때 크기가 좀 커서 놀랐는데 처음에 수아레즈인 줄 알았는데. 그런데 여기 굳은 살이 있어가지고 수순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재성이 형 같았어요. 말씀해주시면. 네. 아, 저는 인종이밖에 없죠.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데. 네? 두 선수 미션도 성공했고 마치가 됐기 때문에. 네. 앞에 있는 상품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. 네. 인동이랑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, 비록 영상이지만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전 맞출 줄 알았어요. 왜요? 아, 뭐 이런 사람인데 좀 알겠죠. 너무 잘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마운드에서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일일이 하지 말고 시즌 끝날 때까지 부상 조심하면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서로 좋은 경기력을 팬분들한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자. 파이팅. 뭐야? 난 이거 태군이를 짓누르고 있어. 포수 마스크를 써봤는데 너무 덥네요. 덥고 포수가 얼마나 힘든지 잠깐이지만 이 마스크 한번 쓰는 것으로서 느꼈네요. 네. 고생 많이 하네 태군. 이렇게 투수가 편한 포지션인지 몰랐습니다. 이렇게 모자 하나 쓰고 글러브 하나 들고. 근데 얼마나 외롭겠어요. 무덤 위에서 던지는데. 많이 도와주겠습니다. 이 시합 전에 준비하기 전에 태군이한테 타격 지도 아닌 지도 같은 잔소리를 하고 나면 꼭 잘 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런 루틴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생각합니다. 그 뭐 아이유의 잔소리가 있으면 야구장에서는 우규민의 잔소리가 있다고 항상 제가 규민이 형한테 찬스 때마다 한 소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결과 좋아서 네, 베타 나갈 계속 하고 있어요. 네. 운동이 좀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 또한 아직 경험이 없지만 그래도 포수이기 때문에 운동이가 아직 어리고 흔들리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의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. 인동아 괜찮아. 저는 100점으로 다 만족합니다. 재성이 형. 그냥 많이 해서 더 잘 저를 더 잘 알고 장점도 잘 알고 잘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재성이 형만 믿고 던지면 돼가지고 재성이 형이랑 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. 항상 저 던질 때 포수 앉아서 힘들게 공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항상 제 공 계속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Thank you.